제가 너무 편안하게 이번에 집회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상해교회에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편안하게 하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 와가지고는 조금 더 점잖게 조금 더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데 이번에 저의 본색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간을 지키려고 끝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15분 하겠다 그러고 1시간 더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 어저께 저녁 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결국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렸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상속자로 내가 얻을 자처럼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면 속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어제 끝마무리 속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갔던 것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간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제가 이거 자꾸 복습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했던 말을 더 하고 또 했던 말을 하니까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종교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나와의 관계가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서 그 어떤 신을 향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그냥 이런 서클 활동하듯이 자선단체 속에서 봉사활동하듯이 좋은 일하는 착한 일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면들 속에서 내가 돈도 헌금도 낼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더 극단적인 말을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러운 죄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쪽에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얘기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으로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유익하게 나를 희생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하는 말은 편이에요. 편.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의 행위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속했으면 의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속했는데 저쪽에 속했는데 저 사람이 거기서 착하게 성실하게 인간이 봤을 때 좋은 일을 하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이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쪽에 우리가 속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쪽에 속해져서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지정의의를 통한 우리 인격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사귐을 갖는 이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 떠난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시 여러분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나는 사람들이 뭐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떠났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을 떠나게 되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들이죠. 하여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통제를 받고 나의 지시를 받고 마치 그 하나님의 노예같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속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함이 풍요함이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많이 경험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신분, 내가 어떤 존재자가 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인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을 내가 자각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선포하고 누려가는 그리고 그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이 알아가는 삶이 왜냐하면 그런 삶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미래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모르지만 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그렇게 누려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누리는 그러나 이 누림들 속에서 마치 그 미래에 누리는 그 얼굴로 볼 수 있는 것 같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어떠한지를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제 저기 주일날 저녁에서부터 했던 말들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책에 있어요. 그래서요 혹시 지금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더 수준 있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말을 제가 보고서 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책을 사서 보시냐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양용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양용의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까? 그 책을 보시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책에서 조금 더 복귀해내면 번역도 되는데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으로는 한국어로는 오강만 교수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게 엠마오 서적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엠마오 출판사에서 나왔나 하여튼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리델보스가 쓴 책과 양용희 교수님이 쓴 책 이 두 권만 보시면 아주 뭐 정확하게 기독교의 본질의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적용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래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그 어저께 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쭉 한 것이죠. 그것은 CLC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데 기독교 문서, 기독교 문서에서 나온 출판사인데요. 로버트 팔머 교수, 그다음에 김의원 교수님이 번역했어요. 로버트 팔머, 그다음에 김의원 교수가 번역한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건 조금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그 책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책 보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닐 앤더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닐 앤더슨이 쓰고 이화자? 아니, 오화자? 아, 또 무슨 교수님이, 유화자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세 권을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거기 있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책을 보시면 이 세 권을 보시면은 충분하게 지금 이 얘기들을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게 베푸시는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면 그분을 항상 내가 모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삶이 이분과 더불어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밤을 자도 일을 해도 이분과.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산 제사가 돼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행위만이 거룩하고 예배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는 세상 일을 한다라는 이원론적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원론적인 것들 속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11조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배웠어요. 11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라는 의미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 말은 내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로 냈다라고 하는 말은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9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잘 써야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에 대한 교육을 받았냐?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쓴다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뭐냐?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꾸며가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10분의 9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분의 1하고 10분의 9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만나요? 10분의 9가 만나요? 그래야지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속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 10분의 9를 갖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향력이 적게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엥겔지수가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분의 잉여 자산들을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잘 쓸 것인가를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돈이 나의 파워가 되어집니다.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문이라고 하는 신처럼, 네. 여러분 돈이라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 땅에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때로는 너무 그냥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마치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떤 축복과 어떤 그런 동기부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놓고 돈 따먹게 하듯이 많이 바치면 많이 축복받는다 그래서 그래 내가 뭐 20원 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60원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는 이런 식의 동기부여로 헌금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10분의 9를 쓸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10분의 9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럴 때 또 이런 질문 하죠.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9까지 다 내려면.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무슨 일이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먹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옷 사입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가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내가 내 삶에 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상대적인 또 사람에 따라서의 그 기준이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이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인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내가 이 잉여 자산의 이 돈을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내가 이 잉여 자산이 나를 이 다음에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처럼 아니면 이 부동산이 나를 보장할 것처럼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걸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누구를 의뢰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점진적으로는 성장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론론적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원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11조만 내면 10분의 9에 대해서는 내 것으로 딱 잡았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10분의 9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10분의 9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수주의란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강조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서부터 토요일 일주일 전체가 주의 날이에요. 일주일 전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 이 말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나의 보장이 되어줄 것이라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갈대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돌봄과 미래의 책임이 될 것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그런 삶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입니다.
여기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하느냐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예요. 주일날은 우리끼리 다 모인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끼리 모인 것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다 우리 식구들끼리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10분의 9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부분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깨트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론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매 순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를 깊게 인식하고 그 부분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이 내 안에 항상 그분이 거하시는 24시간 365일을 그분 앞에서 그분이라면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론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전문성과 우리의 부르는 직업의 그 소명의식이 오늘 나에게 그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직업이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도록 더 높일 것이냐라는 데 오늘 나의 직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과학자는 과학자로서의 여러분의 그 직업의 소명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데 오늘 나의 이 노동이 사용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을 만들었을 때 노동 자체가 신성한 거고 노동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됐는데 사실 노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노동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 노동이 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속에서의 우리의 노동은 전부 뭐였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내가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족을 내 새끼들을 내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 노동으로 나를 위한 노동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노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이 오늘 나의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의 노동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업관, 우리의 노동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직장 생활에 의미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의미가 있으면 배고파도 그 길을 걸어가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남성들이 열심히 회사 일을 하다가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어진 일에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것 속에서 뭐 그냥 자살해서 죽는다든지 또 뭐 삶을 그냥 내던진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일어나서 이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나라는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노동이, 소명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직장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람을 그리고 어떤 생산성을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툴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갖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예, 예. 복습하는데 벌써 또, 그러니까 30분이 갔어요. 다시.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개념들 속에서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과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왜 자유함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강의한 것은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상담학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치유, 회복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아니라 저는 어떤 상담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아, 진리라는 게 이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눌릴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를 아는 게,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매여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면속에서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바른 성경적인 원리와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바르게 아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함인 거죠, 자유. 이런 면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었던, 눌려 있었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사 가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 뭐 할 때, 다 흉한 날, 길한 날, 그래가지고 이사도 아무 날도 못 가죠? 왜 그래요? 이 날은 길한 날인데, 흉한 날인데 이사 가다가, 이삿짐 뭐 부셔진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좋아지는, 그럼 이사 못 가는 거예요. 함 들어오는 날, 결혼하는 날, 계속 날 받으러 다녀야 되고, 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항상 거기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길한 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한 날인지 흉한 날인지 무슨 날인지 오늘 날인지 매일이 새로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우리는 무슨 날이든지 이사 가야 될 날 가게 되어주고 결혼하려다 아무 때를 결혼해도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죠. 자유롭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마치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속에 우리 기독교 안에 속에서도 우리가 무지함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속에서 누림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냐? 율법으로부터. 두 번째 죄로부터, 죄의식. 세 번째 나, 열등감의 문제, 나로부터, 그리고 환경, 어떤 운명처럼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자유로울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로부터의 자유함은 소극적이라면 더 적극적인, 이제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입니다. 더 어떤,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유함이죠. 향하는 자유함.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 성령을 조차 사는 삶으로서의 자유함,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서의 자유함, 그 다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 무엇을 위한 최선이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죄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죄라는 말들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속에서는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광인이 어디 갔니? 어저께 왔다가? 어디가 광인이니? 옷을 바꿔 입어서 모르는데. 광인아,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나쁜 것이라 그래요, 좋은 것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나쁜 것이라 그러죠. 학교에서 도덕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 그래요? 좋은 것이라 그래요? 나쁜 것이라 그래요? 그럼 기독교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거네요?
심지어 무당도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 달라요? 다 무당이 학교에 도덕 윤리가 불교가 다 그렇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살인해서는 안 되죠? 살인하는 거는 나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는요? 불교는 우리보다 더 심오해요. 바퀴벌레도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덕 윤리는요? 다 그 살인하는 거 나쁘다고 그러죠? 어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이 죄라는 개념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개념으로 더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보다는 불순종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자꾸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 있게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인해라! 죽여라! 근데 안 죽이면 그게 뭐죠? 그게 죄예요. 불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호흡하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군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뭐냐? 아말렉 사람 중에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짐승 몇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살려서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폐위시키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는 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말씀보다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거 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이죠. 법을 안 지켜 룰을 이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저희 인간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해야 되지. 법대로 해야지. 왜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진짜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룰을 따라서 모든 걸 행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심리를 따지고 보면 뭐냐? 내가 규칙대로 룰대로 다 해야지 되는데 저 사람이 광인이가 규칙을 안 지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있게 되죠?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키면 룰을 안 지키면 그것이 나한테 해를 끼치게끔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규칙대로 룰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심리적 굉장한 이기적인 겁니다. 규칙이 깨지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속에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을 따지고 내려가게끔 되어지면요. 굉장한 어떤 인간의 부패한 죄성 속에서 자기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좋은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그 밑바닥에 밑에 뿌리를 내려가면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근데 그 밑바닥이 그런 것들인데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것들인데 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 얘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습들 속에서 피어있는 그 겉에 드러난 그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패한 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 열심이라는 것들 속에 제가 최선 이 단어의 어떤 것들이지만 왜 최선보다 열심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신 것만큼 속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그런 10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준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10달란트와 5달란트가 분명히 다른데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서로 먹고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이기적인 것 속에서는 10달란트에 통해서 가진 사람들이 더 강자로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준 거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냥 부지런히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이윤을 냈으면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아낸 사람이 더 이윤을 낸 것이 더 어떤 크게끔 평가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속에서 여러분 강자는 강한 자는, 그 강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의 강함을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줬다라는 것은 적게 준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을 많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담당해 가는 것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면 속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어떤 면 속에서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의 최선처럼 오해할까봐 지금 열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보다는 그냥 부지런히 산다. 그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능력은 다 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어진 것들 속에서의 부지런하는 그 삶 속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의 독실에 전담 선생님과 두 명의 간호사 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자기 이빨로 탯줄을 끊어서 낳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낳는 바람에 텐트에다 고무신 치고 뛰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키 아니면 리벅 아니면 아디다스 뭐 있죠 신발 그거 신고 지금 뛰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근데 인생을 스피드로 해가지고 1등을 누가 들어오냐 여러분 지금 고무신 신고 뛰는 사람 맨발로 뛰는 사람 아니면 또 거기다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누가 더 잘 뛰겠어요 처음서부터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냐 속도를 갖고 1등, 2등, 3등을 매긴다? 그러면 할 말이 우린 너무너무 많게끔 되어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주문 안 했죠. 근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미국에 가면 강아지들도 영어하죠?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영어, 그럼 왜, 우리는 왜 영어 못하죠? 그럼 어쩌다가 부모 우리가 택했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얼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외모. 아니, 권상우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론, 1957년도에 그 천국의 자원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자가 없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국가가, 부모가, 외모가 얼만큼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스피드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1등, 2등, 3등 배운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스피드로 1, 2, 3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호랑이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동물들 뭐 기린으로 만들고 말로 만들지만 다람쥐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가 왜 하나님 나는 다람쥐입니까? 나도 좀 표범처럼 만들었다면 내가 으렁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다람쥐 같은 나같이 약한 사람을 도울 사람을 내가 대신 물리쳐 줄 텐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은 다람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람쥐는 다람쥐로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다람쥐와 호랑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걸 구분하고 있네. 왜 힘에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힘이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너무 이 세상에서 침식당해서 우리들도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람쥐면 다람쥐로서의 나의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람쥐인데 아 하나님 표범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개 정도는 늑대 정도 정도라도 나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 쥐새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빌빌거리거든. 아니면 나를 고양이라도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어. 이따가 할 얘기를 미리 다 와버렸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지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부지런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이만큼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침식시켜놓고 우리가 거기 된 것 속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의 성숙,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함, 이것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안 변화시키면 어떻게냐? 때로는 기독교가 어떻게냐? 기독교인들도 뭐야? 세상에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빌빌거리냐? 왜 믿음 좋은 백수처럼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꾸 어떻게냐? 기독교인들도 자꾸 힘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파워를 내가 끌어들여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쓰도록 만드는 메시지. 이 부분이 얼마만큼 여러분 이 가인의 문화적인 사고인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걸 갖고 하나님을 가인의 문화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뭐냐. 여러분 한국 축구는 다른 나한테 다 줘도 되지만 누구한테 지면 안 되죠? 일본한테 지는 거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속에서 때는 이 한국 기독교 속에서도 왜 그러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뭔가 뻔때 있게 좀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좀 예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빌빌거리냐는 거야.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쪽에서도 좀 대법원장도 나오고 뭐가 대학총도 나고 좀 재벌들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뻔때 있게 뭔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 보면 전부 빌빌빌거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빌빌거리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야, 젊은이들을 향해서 꿈을 가져! 비전을 갖고! 너희 인생을 좀 크게 해! 그래서 좀 강해지라는 거야. 그 정서는 이해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은 철저하게 가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대학 총장도 될 수 있고 기업가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성실하게 세탁소를 하고 가든 청소부로 살아가든 나는 성실하게 청소부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못 갖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되죠. 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꼬리가 없으면 어떻게 다 머리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축복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조차도 자꾸 끄집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열등감을 갖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관, 난 교회들이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이 병주고약 주는 게 그런 가치관의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았는데 그다음에 치유학교한대.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리고는 또 그 사람에서 이제 좀 날만 했더니 강해지라고 막 그러고 뭐하고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러고 고지를 점령하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근데 고지를 못 점령해가지고 빌빌 낙오되는 사람은 일로 하자 치유학교. 그래가지고 회복하고 당신은 존귀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모순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기독교는요, 내가 나를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러면 가인의 가치관에 비춰서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사도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누가 더 강하게 나를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역설적인, 이 가인의 문화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팔짱 끼고 게을리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하게 살지만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들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뭐냐? 그 약함 속에 강하라는 건 뭐냐? 내가 이런 환경들 속에서는 내가 못 감당하겠어. 막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와. 그런데 그래서 내 연약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 이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디나미스를 주시는 것으로 인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함을,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꾸 기독교인들이 그 힘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내가 니들보단 낫기 때문에. 너 내가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 너 잘 때 나는 밤잠을 안 자고 잤어. 그래서 자꾸 자기를 우상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죄인 된 그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분이 여기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여기셔서 그런 신분과 특권과 은혜를 그분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말 있죠. 선택.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장로교의 교리 보면 누구는 선택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래. 우리 남편은 예수 믿을래도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라면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러면 선택. 여러분 그것이 이 오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 버려졌어요. 다 버려졌는데 이미 다 버려졌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불렀어요. 이거 선택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버려진 데 가운데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어떤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안 버려지고 버려진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왜 나는 처음부터 버렸냐라는 거예요. 응? 그런 이쪽에서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미 다 버려졌기 때문에 할 말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끝이에요. 이쪽과 이쪽을 비교할 것이 없어요. 똑같이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일 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사람도 왜 나는 안 부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교리 속에서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버려진 상태 속에서 아니면 누구는 버려진 상태 이러면 이건 불공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아무도 거기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건 죄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벌의 현장 속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만 감사와 고마움이 있을 뿐이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괜히 이야기했나?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부지런히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들으시면서요, 제가 조금 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8번, 9번까지 들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미나를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해요, 저희 교회에서요. 근데 그거를 9번까지 들은 분이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두 번째 들으면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았대요.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들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으로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다시 좀 들으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책을 좀 좀 더 보시든지 해서 이것의 그 깊이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좀 요구하는 할 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 찾으셨어요?
예, 성경 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성취라는 단어로 번역해서도 원문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 성취,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자 보세요. 지금 너희들의 그 의로움, 의가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가고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성취하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예수, 우리가 신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취. 그러면 율법에 성취된 것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성취되어진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고집했던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비교하는 가운데 속에서요,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문장이 여섯 번 반복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니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 살인을 이야기해요. 살인. 두 번째는요, 27절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 31절. 또 일렀으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수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던 자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냐?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속에서 뭐냐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살인한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겠냐? 노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 노를 행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욕설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주 정확한 욕이 있습니다. 이 라가라는 뜻이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양쪽 귀 사이가 비었어요. 우리 한국말로 아주 정확한 뜻이 있어요. 양쪽 귀 사이가 비었어요. 뭐죠? 골볐다. 그게 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욕설인데요. 형제를 향해서 이 골빈놈이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욕을 하게 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것, 외적인 면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냐? 그 사람을 안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하면 독기가 서린다 그러잖아요. 이 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냈을 때 그 이미 그것의 어떤 거냐? 이미 죽이고 싶은 거죠. 이게 죽이고 싶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분노하는 것도 있게 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무시해버림이 고립이었다라든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고립이었다라고 그러고 미련하다라고 그러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옛사람이 말한 바 가늠치 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늠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너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는 가늠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욕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부생활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아가겠어요? 그리고 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욕이 있어야죠. 식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식욕이. 근데 식욕이 과식을 한다. 그래서 뭐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욕이 있어야 되는데 성욕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뭐냐면 율법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 뭐냐면 여자를 보고 그럼 남자는 어떻게 지금 어떤 면 속에서 지금 남성적인 면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성들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라는 그 음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맛있는 거 보고 아 이렇게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칡냉면 비빔 칡냉면 그거 얼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벌써 이 말하면 이렇게 침이 도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식욕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쁘다, 아 안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어떤 욕구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뭐냐? 아 가서 시간 있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같이 차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와인을 먹고 뭐 맥주는 음료수라 그러면서 같이 먹어서 알딸딸해가지고. 그래서 집 바래다 주라 갈 때,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으로 쭉 작전 계획과 함께 생각을 해서 끝냈다면, 가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음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떤, 일어나서 보여지는 현상의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충동을 끝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이루어져 결론까지 갔다면 가늠한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면 속에서도 그 생각을 품고 이미 했다면 가늠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옛 계명에 있어서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주세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 가운데 속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때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성의 아버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성인된 아들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어졌어요. 출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의 이 유다의 풍습 고대 중동 지방의 그 풍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별로 안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안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 이 여자는 그 사회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져요. 너무 비참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 했냐? 인간의 그 완악함, 남성들의 그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처음 그 여자가 싫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또 두 번째, 세 번째 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에 의해서 또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지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어요. 그럼 야 이혼 증서 너 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끔 되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또 첩으로 계속 얻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냐?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 같은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을 왜 요구하게 되냐. 광인아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그냥 뭘 맹세하냐면 뭘 용서를 맹세를 시킬 때 뭐냐면 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진짜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이 광인인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면 광인이나 나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큰 권위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이면 징벌할 수 있는 이런 면 속에서 우리가 맹세를 요구하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맹세를 시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나 진짜야. 내가 정말 거짓말이라면 내가 제단에다가 소 두 마리를 바칠 거야.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맹세 헛맹세 뭐냐? 맹세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거짓말이니까 이게 소 두 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그냥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뭐냐? 너 두 마리 바치라 그랬으니까 두 마리를 바쳐야지 왜 헛맹세하냐고 그 사람을 정죄했던 거예요. 네가 두 마리.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맹세를 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여기에 바쳐진 재물을 더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헛맹세하면 안 돼. 맹세 두 마리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마리 해주고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 뭐냐? 우리 인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요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묻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한번 노력해본다든지 어떤 그럴 것이라든지 그렇다라든지 하는 어떤 거에 이상을 넘어서게끔 되어지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게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리어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냥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든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든지 한번 해보겠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서 정말 그래 내가 장을 찍어 장을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뭐래 이런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헛맹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로,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서 나는 너에게 노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내를 송사하건 속을 가자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 속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마치 냉정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 그 자체를 다 지킨다면요, 율법도 의로운 것이고요. 율법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 가운데 지금 이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눈을 복수할 수 있는 게 이를 상하게 했다면 이를 복수할 수 있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인의 부모님 누구 계세요? 아, 여기 안 계시나? 여기 엄마 아빠 없니? 네. 지금 광인은 어떻게 되냐면 글쎄
광인이가 지금 게임보이 같은 걸 놓고 있었는데, 너 지금 몇 학년이야? 중학교? 중학교 3학년. 너무 크다. 너 옆에 갖고 가자.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 글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형아가, 고등학교 2학년 형아가 게임보이 갖고 놀고 있는데 그거 안 준다고 애를 때려가지고요. 글쎄, 애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 엄마 있지? 엄마가, 너 이름 뭐니? 연욱이한테, 연욱이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저 형아가, 광인이 형아가 나를 이거 게임보이 안 준다고 이랬어. 그러면 가서, 이 광인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가, 너 이놈의 새끼,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얘 게임보이 안 준다고 내 눈을 이렇게, 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마음이 엄마 마음속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금지시킨 거냐? 아무리 그런 마음이, 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눈을 상하게 쓰면 눈만 복수해야 되지 모가지를 비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 눈만 복수해야 되지 눈 이상을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를 상하게 쓰면 이만 복수해야 되지 얼굴 전체를 문질러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정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뭐냐? 율법 속에서는 그렇게 잘못 율법의 정신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 정도로까지만 복사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 정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른뺨을 친 것 속에서 도리어 멸시하기 그 오른뺨을 친 왼뺨 멸시로 너를 왼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왼뺨을 돌려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일기 오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워지기 때문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로마 군인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엔 다 겉옷이라는 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깔고 덮고 자는 것들의 생존에 관계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춥고 돈이 없어도 겉옷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입고 자는 그건데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야. 나 좀 속옷을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아예 겉옷까지 줘라는 거예요. 5kg를 가자 그러면 10kg를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10kg를 가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수라는 측면 정도가 아니라 이는 이로 눈은 눈만 복수하라는 그 율법의 그래도 사랑 속에서 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까지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하나는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들의 수준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것은 너의 원수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게 되어지냐면 결론이 48절입니다. 48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네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이 뭐냐?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니 율법도 지금 못 지켜갈 판에 그리고 그 율법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판에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뭐냐? 훨씬 더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안 보고 왔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언약 가운데 속에서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안 보고 왔는데요. 오늘 보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예,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못 찾는 건 죄가 아니지만 찾은 척하고 있는 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로드 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과 같이 주인이 왕이 되어줄 것을 로드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괴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동안은 애굽의 우상들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우상 속에 있지 않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질 때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기 때문에 매일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어요. 이제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옷이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지는 다음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틀치를 주워놓으면 하루치가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도 않았고 내일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으니까 소산물을 가져야 되고 이걸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을 모레를 계속 먹어갈 수 있는 든든함이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목생활 속에서 함께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유목생활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경생활로 바뀌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농경생활 속에서는 뭐냐? 지금 농경생활 속에서는 태양빛이 잘 비춰주고 비도 적당하게 와야지 되고 이 농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나 아니면 가축의 힘이나 이런 면 속에서 많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고 농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많은 소출을 갖게 되고 많은 소출이 있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을 내가 잘 거느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농사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유목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해? 어떻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분을 살려놓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땅을 이제 분배해서 갖게끔 되어지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자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가나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을 치불하지 않으려고 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살게끔 되어지는데 농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누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게 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면 풍년이 되냐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 논바닥에다가 태양을 숭배하는 신상과 자식을 번성케 하는 번성과 번식의 신인 여신을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태양 일조량과 비를 적당히 줘야 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농경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게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번성케 하는 여신이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남성신과 아세라 여신을 그 논바닥에다가 만들어서 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 가나안 땅 속에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농산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어떡하냐? 어? 저렇게 해서 풍년이 들어? 저렇게 하면 농사가 잘 돼? 그렇다면 내가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우리도 저 방법을 통해서 농사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하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아세라신은 결국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뭐냐? 내 인생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면, 이 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면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욕심이 우상이에요, 욕심.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11시 예배를 나오시는 소령이 있었어요. 김소령, 김종철 소령. 이분이 11시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는 절에 가요.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나를 중령으로만 진급시켜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은 바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시에는 점심 먹고 절에 가서. 그래서 중령으로 왜냐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라도 끌어들이는 것들, 그게 우상인 거야.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있어서 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속 마음에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새 언약이에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요.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한 법을 내 의지로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판에다가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법을 지켜가게끔 하겠다는 게, 이것이 지금 새 언약과 율법의 다른 점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겨진 법을 우리 쪽에서 내 의지로 그것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게 하겠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이요 죄인됐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육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육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성취하게끔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율법.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기 전에 법의 정신. 왜 이 법을 만들려는지 하는 법에 대한 자연법이 나와요. 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 그리고 그 자연법에 의해서 이 법이 실행되어야 될 실행법이 나와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그 정신에 따른 실행법으로 민법, 형법, 상법 같은 이제 실행법들이 따라 나오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자연법 속의 실행법과 더불어서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절기를 행할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식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율법에는 도덕법이라고 있어요.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법들을 이 율법 안에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도 민법과 형법과 상법이 있고 제사, 절기제도, 십계명 같은 이런 도덕법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법은 뭐냐? 율법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샌님이요. 그 중에 어떤 율법사가 이름이죠? 그 율법사가 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샌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최고의 정신이 뭐냐? 율법. 율법은 뭘 말하느냐?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 말하는 최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민법, 형법, 상법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십계명 갖고 이야기합시다.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만들지 마.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런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마.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자연법인 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는 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냐면 그때 당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율법에 있어서 그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서부터 해가 져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밥도 먹지 말란 말입니까? 어디 나가지도 말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해도 돼. 이런 구체적으로 그 법을 세분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지켜갈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행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법을 장로들의 구전처럼 이 세분화되어진 법을 만들어 놓게끔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어. 법을 위해서 법을 지켜. 요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잘 지키려는 이유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그냥 법을 잘 짓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그들의 화장 제도 가운데서는 이 동굴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모시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큰 돌 같은 걸 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분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칠을 하니까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구더기가 굴고 있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회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없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아니냐? 나는 그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너는 하지 말라는 걸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넌 죄인이 아니라고? 너 왜 안 하느냐라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너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냐? 그게 너도 죄인이라는 게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면 되죠? 율법이 요구해? 성령이 들어오려면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다 내 죄를 고한다라고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어금니 깎게 먹고 착한 일만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쪽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지었던 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성, 나라는 죄에 대한 모든 것에 그 지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그 죄를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부활시켰다라는 하나님 쪽에서 하신 그 사랑의 행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드리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쪽에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땅땅땅 의인하고 판결하는 것처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운 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을 통하여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 의인이야 악인이에요.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실제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공의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냐면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려면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하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게끔 되죠. 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이제 누가 계시죠? 이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쫓아 살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순절 순복음 쪽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뤄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의 닻을 맡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이웃을 내가 원수 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뤄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그 요구,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자 이런 외면적이고 결과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겠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이 수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데 내가 그런 수준으로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그런 율법을 마치 다 지킨 것처럼 나를 이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어지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 의로운 건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울 수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의가 있어요. 그 한 또 다른 한 의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을 받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가는 넘어지고 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얼음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또 찡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또 찡 미끄러지는 그런 반복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죽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이미 여기 있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서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노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절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설사 행하다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냐?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안에서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함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 마음판에서는 뭐냐? 어떤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율법이 성취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라고 정해졌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내면 돼요. 그걸 성령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율법에 매여있게끔 되어진다면 주일날은 상거래는 해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놀아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매임들 속에서 자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5절서부터 먼저 합시다. 혹 그러니까 나는 이날은 성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상거래도 안 하고 주일날은 오락도 안 하고 주일날을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혹은 이날을 다른 날보다 더 의롭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혹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야 라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지금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주일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very good.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든지 나는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그런 식사를 외식을 하겠다 그런다.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very good.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근데 그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상거래를 안 해요. 내가 가게 물건도 안 사고 주일날 오락도 안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냥 주일날 그냥 이렇게 놀아도 돼. 그냥 왜 그러냐? 그것은 방종일 수 있어요. 방종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외식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게. 그러니까 방종도 아닌 그 방종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안식일 문제처럼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부터 좀 이제 심각해질 때 술 담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요. 술, 담배,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해도 되냐,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는 술, 담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담배는 아예 그 예수님 때는 담배가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도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 이야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는 거론하면 안 되죠. 이제 기억나. 그럼 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술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술 드셨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과일즙을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 게 식생활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러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 보러 숭늉 마시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건 식생활의 한 부분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한다는 것이 그날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그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한잔하자. 그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먹는 식생활인데 이제 마지막 날로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식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기독교는 금주 금연 운동시키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싸구려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냐라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는 것이 내가 술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내가 조금 자꾸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딴 생각이 들고 자꾸 죄를 짓게끔 된다든지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그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는요 하여튼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싶고요. 저는 술만 먹으면요. 너무너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샘물처럼 솟고 그러면 그럼 매일 드세요. 매일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항목에 매여서 그런 어떤 항목에 매여서 하는 것은 그거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갖고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기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담배만 피면 너무너무 나는 성경이 쏙쏙쏙쏙 이해가 되어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면 담배를 10가피를 피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들어오면서 남성들이 술, 담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남성들을 향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너희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우리 술, 담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야, 너 기독교 그럼 뭐 생각하니? 니네들 식인종 아니야? 니네들 무슨 뭐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며?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죠? 아니,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오해해야 돼요. 예수쟁이들, 니네들 식인종들 아니야? 뭐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면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지 왜 기독교가 술, 담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식생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더 큰 자유함은 뭐냐?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면들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술 먹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혹시 실족한다든지 마음에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술을 마실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실족되어진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그 술을 안 먹겠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내가 장로예요. 근데 회사에서 지금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식을 갔는데 지금 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 소주를 놓고 이렇게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소주를 같이 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식당의 저쪽 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서 소주를 안 마시 먹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런 어떤 덕을 생각해서 나는 그냥 사이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갖고 건배를 같이 나누는데 혹시 저 사람이 이게 사이다가 아니고 그걸 같이 하얀색이고 소주로 오해한다면 나는 사이다도 안 마시겠다라는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갖는 자세예요. 그래서 나는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사이다도 안 시고. 왜냐? 간장으로 보이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이다조차도 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목적으로 메인 것 속에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고 설사 내가 주님 때문에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실족해 한다면 내가 소주 색깔과 비슷한 사이다도 안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에 자유함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게 다 인터넷으로 또 나가니까 잘못 말하면 저를 자꾸 이단이라고 혹시 그럴까 봐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왜 이거를 안 하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율법의 요구인 이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성령이 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그러면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들이 되어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이런 율법에 매이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는 것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부분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훨씬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담배 안 피는 사람처럼 앉아있도록, 왜 기독교인이 왜 그렇게 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론론적으로 똑같은 게, 내가 아직 술, 담배를 하시면은요, 교회 와서도, 내가 술, 담배 하는 나를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는 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기 이렇게 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한 시간 반을 참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고 들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 와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만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럼 어떤 분은 그냥 담배를 그냥 입으로 그냥 삼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 보니까 예의상 이렇게 끄는 거예요.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솔직하게 내가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자리를 같이 하게끔 됐어요. 뭐 동창회를 갔더니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술 파티라고 막 여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있으면 근데 거기서 마침 또 안주로 뭘 비빔국수를 먹는데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되잖아. 식기도.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누가 뒤통수를 칠 거 아니야. 너 여기서 무슨 제사 지내냐. 너 무슨 술맛 떨어지게. 그래도 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나는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그래서 항상 나는 정직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한테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고 여기 와서 내가 술 담배. 그래서 나는 나로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그렇지 않은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쓰고 밖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이혼된 잘못된 모습 속에서의 자기의 모순들 속에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뎌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의 자리로 못 나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냥 술, 담배 갖고 이야기, 성수지일 정도 갖고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뭐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하나씩을 여러분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자로서 자기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전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어 용서했는데 뭐 그냥 바람 폈는데 이제는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또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끔 되어졌어요. 기도원도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철회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났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런 강한 성령의 충만함들이 그 남편이 불쌍하게끔 여겨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났는데요. 정말 동생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리고 야 너 젊잖니. 너 새 출발하고 이 애를 내가 내 친아들처럼 내가 길러줄 테니까 너 새롭게 알아.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이 성령은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사님 어떻게 대단합니다. 아니래요. 나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랍대요. 그렇게 그냥 동생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리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다니면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뭐냐? 이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갔니?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성령 그거 끝냅시다. 뭐냐면 차선이 있어요. 여기 어느 나라 왕이 우리나라 선진국가 국민들은 선진국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차인데 구체적으로 교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선진국가 국민 백성답기 때문에 교통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차가 운전사가 띠띠빵빵 하고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통법을 어기면 한 번씩 1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운전사가 여기서 하는데 이 교통법에 여기서는 80km 이상을 달려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추월 금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극 커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서는 80km 과속으로 안 하고 추월도 안 하고 가요. 그런데 경찰만 없으면 이 차가 막 100km도 120km도 달리고 막 추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선진국가 국민이 답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아예 교통법을 없애버려요. 교통법이 없으면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할 경찰도 쓸 수가 없죠. 교통법이 없으면 단속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 운전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교통법도 없고 단속할 경찰도 없는데 그냥 이런 길을 가면 자기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냐? 그냥 여기서는 70km로 그냥 가고 싶어. 여기서는 그냥 추월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성령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운전자가 때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뭐냐? 그냥 여기서 뭐야? 지금 교통법과 경찰이 없기 때문에 막 150km로 달리고 추월 정도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교통순경과 교통법이 없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교통법과 경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70km로 달리고 추월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자유가 뭐냐? 뭐냐면 하나님 쪽에 왕 쪽에서 어떻게 하냐? 이 경찰청에다가 벌금을요 10조 원을 갖다 냈어요. 10조 원을 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교통법규를 한번 어길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조 정도를 교통 위반을 해도 되죠. 그죠? 1조 번을 해도 되죠? 아, 지금 말이 어려워요? 1조 번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왜냐면 10조 원을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10조 원을 경찰청에다 벌금을 내줬어요. 자, 10조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교통위반을 1조 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벌금이 내. 그러니까 아주 난리 법석을 쳐도 되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벌금을 1조 원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조 원을 이렇게 어겨도 되지만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벌금으로 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벌금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냐? 죄값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숙된 자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는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아, 너무 시간이 제가 잘 못 써서. 근데 이거는 하고 끝냅시다. 우리 뒷부분은 좀 언제 기회 있으면 하고요.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은 해야 돼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그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6장 16절에서부터 나와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이런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여전히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마음이냐?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애들 교사로서 교회 섬기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집사면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내 모습이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 어느 날 딱 내 마음속에 어떠냐. 나는 너무 위선자 같고 너무 이중인격자 같은 거야. 나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왜냐하면 죄 지을 때도 너무 완벽하게 죄 짓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놀게 하다가 교회 와서도 너무 의로운 척하고 그리고 죄 안 짓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기 모순 속에서 내 마음속에 눌리는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도 집사야. 내가 잡사지. 내가 목사야. 목사지. 이런 죄의식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냐. 그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교회를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가지 말고 오늘 집에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내가 회개기도 하고 성경이나 혼자 읽고 있나야지 내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도 교회 가서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서 저기 성도들 사람들 앞에 속에서 마치 나는 깨끗한 척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싶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굉장히 양심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0%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것과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 사단이 주는 죄의식과 죄책과 가면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주는 것은 어떠냐? 너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에 성령은 탄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뇌 문제와 이런 죄 문제와 이런 연약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죄의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일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것 속에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밥 먹어 그랬더니 식탁에 이렇게 앉았더니 얘가 밥을 딱 들고 반찬 밥 위에다가 얹어놓고 저 구석에서 엄마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 동생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식탁에서 밥 먹어? 여기서라도 밥 먹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기서 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철이 들라 그러나. 그런데 한 번 그러면 괜찮지만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여기서 밥 먹게 해줘. 그러면 얘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애가 침대에서 자라고 그랬더니 아빠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자. 나는 노상 아빠 속만 새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침대 밑에서 바람이라도 피우게 해줘. 바람 피워서 여기서라도 자게 해줘서 고마워. 그거는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애가 정말 이제 좀 성숙해지려나 보다. 하지만 계속 그런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아들은 뭐냐 자식은 뭐냐. 그렇게 애가 정말 그 동생하고 싸우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반찬 타령하잖아요. 반찬이 이게 뭐냐라고.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침대에서 허허허 자는 게 그게 자식인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쌍시옷 아이 니은 나는 이러면 그래도 내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가 양심 있는 소리고 그래도 내 꼬라지를 내가 그래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런 내가 어떻게 집사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어떻게 말해. 그렇게 내가 순장이라고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양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도리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우리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쪽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이거 가져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게 더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건데 에이 거짓말 안 주려고 에이 진짜 아니 뭐 이러면 도리어 주려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는 것들이 좀 그렇지 않은 기분이. 도리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겠대요. 나 안 의로운데요. 그래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걸 받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 보셔 나 얼마나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다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 근데도 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털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가 있는데 괜찮아 그냥 좋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요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예수님을 찢어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값을 지불했어요. 당신의 심장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공의를 실현시키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냐? 의롭다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네가 교인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순장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그런 너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 너 예수 믿지만 네가 그래가지고 이것에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단의 정죄들 앞에 속에서 오늘 우리냐? 그래 사단 맞아. 너도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꼬라지를 보면 난 도저히 의롭다고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그런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의롭지 못한데 나를 그렇게 여긴대. 그 어디서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건 내 말인 것처럼 여러분이 볼까봐. 자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31절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믿는 이 믿음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개판치고 있지만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 된단 말이야? 그래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막 일주일 동안 막 나쁜 짓 하고 막 죄 짓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막 죄 짓고 그러고 나와서 와서 또 주님 나는 의롭다 말해도 되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뭘 잘못이야? 아니 지금 내가 기독교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집사답게 못 살고 내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의롭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아니 예수쟁이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의뢰. 기독교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종교라는 거 아세요? 말이 안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기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놈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개판을 치는데도 의롭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같은 놈을 내가 정말 천벌을 내려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지만 그런 너를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도리어 내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상의를, 그런 내가 너를 향한 그런 사랑한다는 것을, 너 나를 그런 사랑을 믿어줄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좀 믿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값없이 쏟아붓는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사랑을 내가 믿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 같은 놈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그럴 때 그 정죄 속에서 나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알아감이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거룩함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이 약속을 가진 너는 내 백성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아들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이 약속을 가졌기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욥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욥기서 42장 3절 이게 주제예요. 욥기서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일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욥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줄 것이다. 이게 욥의 논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새 친구는 뭐냐?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죄를 저기 고난을 받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런 좋은 날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게 새 친구의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그렇게 잘하냐? 네가 고난받는 것이 네가 너는 정금같이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럼 내가 묻는 말에 질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게끔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면서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려고 했던 자기를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 고난이라는 문제가 어떤 경우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경우예요. 요셉이 받은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야곱과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야곱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장애자를 낳냐? 정신박애자를 낳냐?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정말 그런 장애자들의 아픔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위로케 하려고 하는 나를 정같이 단련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몰라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모르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런 운명과 같은 이런 아픔이 우리의 가정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이냐. 왜 이런 불행이 정말 연속극에서나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왜 우리 가정에 덮였냐.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냐. 알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이 혹시 죄 때문인지 나를 돌이켜봐야 될 수도 있고 나를 단련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돌이켜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거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오늘의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다라고 그분을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을 내가 이겨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어느 날 저 미래적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저한테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그때 가서 아마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난의 어떤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 쪽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운명처럼 주어지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분을 여전히 따라갈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진 바 되지 않지만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임재하신 그 능력으로를 통하여 오늘의 환경들을 여전히 승리하며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여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땅을 주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질 가인의 문화 속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제가 시간 사용을 잘 못한 거 죄송하고요. 하여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상하이 오시면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상하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우리 한인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가 중국 14억과 이슬람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